안녕하세요. 준TV 준입니다. 오늘요, 겨울 보약 굴미역국 준비했습니다. 오늘 제 굴미역국은요, 어우, 이거 어떻게 굴맛을 그대로 살리면서 가슴부터 배꼽까지 시원하고 뜨뜻한 그런 미역국입니다. 요거 조리 방법은 중학생 수준인데, 이거 생일국 해드리잖아요. 부모님도 다 만세. 진짜.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종소리,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. 주변 분들께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.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. 우선 미역을 잠깐 헹굴게요. 자, 미역을 대충 씻었고요. 여기다가 물을 잔뜩 넣어서 식초요, 뭐 한 두 스푼 넣어주세요. 이렇게 식초 넣는 이유는 약간의 비린내도 잡지만 이렇게 또 말린 나물이나 건어물들에 기생하는 벌레들도 있어요. 그거 생각해서 식초 넣습니다. 10분 후에 물을 헹궈가지고 다시 한 10분, 20분 불릴게요. 굴을 한 200g, 250g만 쓸까요? 자, 요 정도만 쓰죠. 제가 원래 여기다가 소금을 넣어가지고 그냥 그 씻었는데, 어느 구독자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. 소금 물에 씻는 게 더 좋다고요. 그래서 한번 해봤더니 괜찮더라고요. 소금 넣을게요. 천일염에 살살살살 씻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서너 번만, 이렇게 해서 서너 번만 헹궈줄게요. 깨끗하죠? 자, 이제 여기 체에 넣고 물 빼겠습니다. 저의 오늘 도마 작업이요, 마늘 5개밖에 없습니다. 자, 마늘 5개 편마늘로 썰어줄게요. 자, 미역 식초에 담근 다음에 한 10분 후에 한번 헹궜고 거의 한 30분 된 거예요. 자, 너무 크니까 잘라줄게요. 헹구어서 물 뺀 다음에 냄비에 넣고요. 자, 제 냄비 좀 작으니까 요만큼 뺄게요. 자, 요만큼 넣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마늘 넣어주세요. 천일염 한 3꼬집만 넣어주겠습니다. 3꼬집 넣고 무칠게요. 이렇게. 아마 소금 이거면 충분할 거예요. 오늘 여기 참기름도 안 들어가고 간장도 안 들어갑니다. 이제 여기에 뿌리다시마 대충 겉표면만 젖은 키친타올로 닦아주시고요. 중간 멸치도 이렇게 포에 넣어서 넣어줍니다. 그리고 불에 올리겠습니다. 불요, 먼저 센 불로 올릴게요. 오늘 기름 안 넣습니다. 자, 미역이 남아있던 물기를 막 끓죠. 그냥 냅두세요, 이렇게. 자, 물 넣습니다. 물요, 아주 자박하게 요만큼만. 자, 요만큼만 넣고요. 딱 2분만 끓이세요. 팔팔 끓이겠습니다. 자, 물 거의 다 말랐죠? 물이 거의 없어졌어요. 한 번 더 넣어요. 그 정도 똑같이. 요거트 끓고서 2분만 끓여주겠습니다. 빨리 미역과 마늘의 맛들이 우러나게 하는 거예요. 자, 이제 물 넣어주겠습니다. 물 얼마나 넣냐면요, 자, 이렇게 잠길 정도만. 오늘 전 물 한 1.2리터 정도 넣은 거예요. 너무 많지 않게 하세요, 오늘은. 그래서 요거를 요 상태에서 딱 6분 정도만 끓일 거예요. 좀 쉬게 재겠습니다. 너무 오래 끓이면 맑은 맛이 덜 납니다. 자, 이제 6분 되었는데요. 아까 처음에 2분, 그 다음 또 2분, 6분에서 한 10분 됐죠. 이제 멸치하고 다시마를 꺼냅니다. 여기다 꺼내서 버릴게요. 그리고 여기에요, 매운 건고추 하나만 닦아서 넣겠습니다. 지금 넣으세요. 미리 넣으시면 이거 매워서 안 됩니다. 여기에 굴 지금 넣어주세요. 이렇게 넣고 딱 2분만 끓여줍니다.
2분은 끓여야 굴맛이 나요. 너무 빨리 끓이시면 굴맛이 안 나고 너무 오래 끓이시면 굴의 그 신사람이 좀 사라집니다. 오늘 재료 다시 한번 볼까요? 저는 돌미역 25g 준비했는데요. 여러분 얇은 미역도 상관없어요. 오늘은 맑은 국이기 때문에. 굴, 통영굴 400g 준비했는데 이 중에 한 200g 조금 넘게 썼습니다. 마늘 5개, 뿌리다시마 큰 놈 하나, 그리고 중간 멸치 한 주먹 준비했습니다. 여기는 매운 건고추인데요. 반 개도 상관없습니다. 그리고 소금, 이게 답니다. 이게 2분 끓이는데 이 매운 고추가 얼마나 매운지 모르잖아요. 1분 정도 됐을 때 제가 살짝 간을 봐야 돼요. 너무 매우면 그때 저희가 고추를 꺼내야 합니다. 자, 1분 됐네요. 자, 간 좀 볼까요? 어우, 너무 시원. 매운 고추 지금 뺄게요. 저는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. 저는 간 더 할 거 없을 것 같아요. 너무 좋아요 지금. 어우, 여러분 이거 못 믿으실 거예요. 어떻게 요거 넣고 맛이 날까. 아, 끕니다 이제. 더 필요 없어요. 아우, 그런데 이거 이게 색깔이 그릇이 희다 보니까요 얼만큼 뽀얀지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검은 그릇에 담아볼게요. 바다가 꽉꽉 차있으면 바다가 기가 막힙니다. 기가 막힙니다.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무도 넣어봤고요 레몬도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쪽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게 최고 최고 진짜. 미역하고 굴 충분히 넣으시고요 다른 요소 넣어가지고 맛낼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재료 본연의 맛을 내세요. 다음에는요 좀 더 재밌거나 즐거운 거 하겠습니다. 요리인사랑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